저기 하자고요. 내가 북하에서 그 번역을 종류가 다양해요. 그거를 내가 어제 얘기 나눴거든요. 이게 고통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얘기하는 북하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요. 그것도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요 단어는 이제는 싫든 좋든 외워야 돼. 원래는 두, 카. 여기 뭐라겠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산스크리트. 이런 식으로 그 기호들을 알아야 나중에 사전 찾기가 좋아요. 산스크리트에서 분해하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언어를 깊이 들어가려는 사람은 산스크리트로 시작해서 빨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인데, 분해가 바로 돼요. 여기서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몰라. 여기는 보면은 바로 끊어지는 자리가 두, 카. 요거 자체가 하나의 음절, 악샤라고 해서 음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음절이 어디서 끊어져야 되는지를 몰라. 요게 이제 빨리 와서 차이점인데, 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중국이나 인도에서 마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해서 마차가 바퀴가 있잖아요. 자, 지금 같은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고속도로가 없으니 만약에 마차가 가는 길을 만들자 하면 그러면 마차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는 전부 다 마차가 가는 길이 있어요. 마차가 가는 길을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돌을 깔아요, 길에다가. 이건 이제 성, 큰 도시 얘기겠죠. 왕들이 사는. 돌을 깔아놓고, 돌을 다 깔을 수 없잖아요. 그 마차의 그 길이만큼, 예를 들어서 왕이 타는 마차가 6두 마차, 뭐 대세는 뭐가 타는 마차는 4두 마차, 2두 마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차의 그 넓이만큼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을 깔아놓고 거기다 홈을 파요. 홈을 파는데 그 석수쟁이들이 파잖아요. 그래서 석수쟁이가 매끄럽게 팔 수도 있지만 그 긴 길을 다 매끄럽게 팔 수 없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데를 두 카. 그 카 이게 달리는데 이게 울퉁불퉁해서 두 카야. 그러니까 통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두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발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숙카는 카, 이 바퀴가 하는 것이 수, 그냥 플레젠트예요. 그 수라는 단어는 웰, 그 플레젠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가 좋지 않은 게 두카고, 카가 그 마차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 숙카예요. 자, 그런데 이 두카가 번역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두카가 번역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suffering이라고만 해석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딱 막힐 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제일 저기한 것이 suffering이라고 외국어로 번역됐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unsatisfactoryness 불만족 고통 자 앞에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 사량 분별해서 그 다음에 근심하는 것이
그 이제 2차적 고통이고 정신적 고통이에요. 근데 보통 중생들은 2차적 고통이 더 강해요. 1차적 고통은 단순해. 그런데 남들이 막 그냥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심장마비에서 죽는다. 손가락 하나도 안 됐는데 혼자서 죽는다. 그 고통은 엄청나게 심한데 이게 전부 다 정신적인. 손가락 하나 안 돼도.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요거. 그리고 아라한들에게 요거는 있어요. 근데 요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에도 주어진 고통, 기본적인 고통.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중요한 고통은 요 고통. 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인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 뭐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석된 그 고통이기도 하고, 그냥 뭐 고통, 정신적 고통이 전부 다 자기 의미로 해석된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여기 그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imperfection, 불완전하고도 불완전. 그 다음에 unstable 뭐라고 보면 stable. 여기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면은 unstable이라고 하거든. 물이 가만히 앉아 이렇게 있으면은 stable하다라고 하는데 산란한 고요하지 못한 요동치는 요동 인스테이블 요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가 지금 뭐죠? 지금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뭐가 조카예요? 사페 아 상카라 조건 사페 상카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페 상카라 두카 할 때 두카는 나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나가 안 들어가도 돼. 주어가 사페 상카라가 그냥 해도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모든 유의법들은 모든 조건적인 것은 불만족 상태, 불안전한 상태, 그 다음에 요동치는 상태다. 요거는 나라는 주어가 안 들어가도 돼. 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미얀마의 해석이에요. 미얀마는 주어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카의 다 그렇다는 걸 아니면 두 번째 의미에 이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스리랑카 학자들하고 저기 할 때 스리랑카 학자들이 여기까지는 논리적이다. 주어가, 주부가, 사페 상카라는 여기까지는 논리적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그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미얀마는 이것도 그렇다고 우기거든요. 이것도 그렇다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얘도 고통을 느끼느냐 라고 그렇게 하는데 얘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건 논리적이지 않고 얘는 불만족스러워, 불안전하고 요동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요 두 번째 의미를 잡아야 논리적이다라고 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카예요. 그래서 두카를 단순히 고통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원어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 원어로 가면은 원어 가지고 있는 다양성 속에서 재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 미저리라고. 미저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세 번째 그 서양학자들의 그 번역 세 번째가 미저리예요.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이제 스리랑카 학계에서는 1번과 2번을, 2번을 굉장히 부각시켜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지금 이런 그 불만족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내가 하나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고통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정신적인 재해의 고통 이 두 가지로 고통이 나눠진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고통은 2차적인 고통은 그것은 아라한들에게는 없는 그리고 1차적인 고통은 그것은 아직 고통의 일부분이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불교의 관점이다. 요게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제 고통이라고 두카라고. 그래서 이런 그런 그 터미널지를 번호로 가면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냥 두카로 남겨놓는 것이 그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질문. 먼저 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 그 일체계고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제 제가 여쭤봤고, 그거랑 연결선상에서 초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것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상한가, 무상한 것은 괴로운가, 이렇게 해서 무상한 것은 괴롭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너라거나 뭐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정형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조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게, 무상한 것이 괴로운가 아닌가 해서 괴롭다라는 대답을 얻거든요. 똑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저거랑.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도 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의 참 모습인데, 그것을 왜 괴롭다라고 그 대답을 얻어서 그런 것을 너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아니야, 너의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구조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그것을 무상한 것에 대한 무지로 인한 착각, 집착, 이런 거가 이제 괴로움이 시작인 것인데, 왜 무상한 것을 괴로운 것인가? 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무상한 것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무지. 무지. 무지로 인해서 무상한 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네, 네, 모든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카라는 거라. 네.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게 두카이지만, 자, 두카이지만, 네, 무상한 것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에 두카지만, 그 본질적 속성은 무하다. 네. 본질적 속성은 고도 락도 아니다. 네. 이게 바로 무상고무화예요. 네. 지금 무화를 내가 해석한 거야, 그렇게. 네. 자, 다시 봐봐요. 무상한 것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이 본질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니고, 고통도 락도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다. 무화. 네. 세계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제 맞는데요. 그냥 초기 경전상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무상한 것이 괴롭다라고 그냥 설. 이거는 이제 그 번역된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이해를 바깥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근데 이 사람의 이해에서 밖도 번역할 수 없어. 그 사람의 이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해가 더 넓거나 다른 각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게 돼.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의 설명 방식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의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전을 배워야 되고, 15세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신부들은 원전을 보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번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성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초기 경전에서 보이는 그 정형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스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무상한 것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집착, 그다음에 가래,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나 그것을 말하고 전도, 예, 전도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나라거나, 그러나 그것마저도, 예, 실체가 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 괴로움이니 즐거움이니 하는 것마저도 실체가 자성을 여유했다. 그게 바로 무화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을 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다. 그렇죠. 읽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상유따니까야, 지금 그 상유따니까야, 한국말로 해봐요. 상유따니까야의 상응부라고 그래요. 상응부의 희생경.
희생경에 지금 이 부분이 나오고 우리 지금 그 커리큘럼에 들어있어요. 요거를 한번 그 커리큘럼을 한번 프린트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줘야 되는 붙여줘야겠군. 희생경이요? 희생경에 지금 그 얘기하는 정형구가 예.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희생경이에요. 그것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예, 이건 제가 늘 좀 약간 좀 명쾌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가 명쾌할 때까지 그 문제를 천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지 그렇게 사유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관을 하고 그것을 쫓아서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능력이 필요해요. 불교 경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경전을 이해하는 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어적 그 빨리나 아니면 번역되고 뭐 한문이든지 언어적 이해가 있어야 되죠. 경전을 이해하는 데. 그런데 언어만 이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전을 번역하잖아요. 번역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 대학자들이 불교 산스크리트 갖다 대면은 언어는 다 하는데 의미를 몰라. 거기에 있는 사상적 체계를 알아요. 철학을 알아요. 거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불교는 단순히 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해탈의 세계를 이끌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은 수행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경전은 잘 익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는 막 그냥 빨리 한 2년, 5년 배워가지고 막 그냥 번역할 수 있다가 자신있게 막 그냥 말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야, 정신여정이 참 어리구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 나는 지금 30년을 해도 그렇게 자신이 없고, 강훈 스님도 15년을 하면서 분해해서 그냥 경전 고민하는 것에 대해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고뇌들이 있는데 이게 심량이 얇은 사람들은 언어 면역을 하고 자기 자신을 막 그냥 그런 가지는 것은 이제 기초가 이제 조금 부족한 그런 보통 이게 그 제가 학자들이 밑가야라는 그 듣는 거면 간혹가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배웠다고 책을 펴더라고요. 간혹가다 이제 그 좀 그분들이 스님 말씀대로 근데 그분들을 또 배운 지식으로는 또 무시는 못하겠지만 또 그렇죠. 스님 말씀대로 아 네가 철학도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은 불완전한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하기에는 또 그 사람도 무시하는 거죠. 본인이 그걸 자각을 해야 돼요. 네. 본인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겸허한 자세가 필요.